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는 되게 좋은데 이게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이렇게 떠나면서 오늘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신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독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봐도 지긋하게 오랫동안 혼인 생활하셨고 또 혼인에 대한 쓴맛 단맛 다 맛보신 따라해 보십니다. 쓴맛 단맛 원수이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직사에 고생은 했지만 기도를 하게 됐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류신학 교수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저희 은사님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준비한 것들 원본은 있지만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한번 두 눈을 잠시만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께 바로 앞에 앉아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혼잣말로 나 정말 이거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구절인데 할 때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저는 왜 그 말이 공감을 받는지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를 이렇게 자주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 그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치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는 청년 부부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죠. 부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한 시간 동안 남편 욕을 했어요. 저녁 때니까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두 시간 동안 부인 욕을 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성당에 왔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이 죽고 살자 완전히 싸우더니 그 다음날은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다 놓치더라도 한 가지는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는 하지 않겠지만 자 혼인 생활의 자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하여서 내한테 와 계시는 하느님을 못 봤었는데 여기서부터 따라하십시오. 볼 수 있게 되도록 만날 수 있게 되도록 변화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자, 혼인의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통 혼인 강좌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 맞습니까? 맞다고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를 주로 가르칩니다. 자,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스타일로 봤을 때 물론 교리서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고 분명히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좋은 혼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첫마디가 오늘 날씨 따라해봅니다. 좋습니다. 고놈 따라해봅니다. 고놈 잘생겼네. 잘생겼네 라고 말하지 고놈 올바르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날씨 바르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씨다, 잘생겼다,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좋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올바른 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혼인에 대해서는 잘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면 죄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오늘 휴식 시간에 저 뒤에 나가보시면 이제 책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따라해보십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좋은 삶으로의 초대. 좋은 삶으로의 초대. 예.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자, 거룩은 뭡니까? 하느님. 자, 따라해봅니다. 하느님의 가는 것. 좋은 삶. 인간의 행복에 가는 것. 자, 거룩하면 하느님의 것, 좋음은 인간의 행복.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책의 주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번역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짧게 엑기스만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혼인에 따라 해봅니다. 혼인의 영성. 혼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혼인 생활. 혼인 생활. 행복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느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거룩한 삶으로의 혼인의 영성과 좋은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행복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짧게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잠시 쉬시고요. 그때 책을 사셔야 됩니다. 네, 웃으셔야 되는데 책 사라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벌쩍했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꼭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안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결론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윤리를 설명할 적에 빼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짧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른 100마디보다도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간략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 하셔야 재밌는데. 자, 예수님과 모세가 골프를 치러 갔다. 골프를 치러 갔다. 예수님. 몇 번 골프 채로 치시겠습니까? 6번으로 치겠다니. 앞에 호수가 나타났어요. 물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물에 빠졌어요. 모세가 잘하는 게 뭐죠? 호수, 물 가르는 거잖아요. 네, 골프채 들고 와서 호수를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공을 주웠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몇 번 골프채를 치시겠습니까? 네, 6번으로 치겠다네요. 왜 6번을 고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세리씨가 여기서 6번으로 쳤다. 또 쳤는데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퐁 하고 빠졌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직접 주워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양반 물 위를 걷는데 혹시 예수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니다. 나도 저 양반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정작 제 양반은 자기가 박스린 줄 알고 살아. 자, 이야기 속에는 행동의 선택과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그냥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내 안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세상을 본다.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봤기 때문에 다르게 선택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보았기 때문인데 다르게 본 것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였지 가서 신자들에게 이 법을 지키도록 사법규칙이랑 양을 규치도록 하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떠나서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주제로 잠시 돌아와서 혼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인에 대해서 이런 행동은 맞는 행동입니까? 틀린 행동입니까? 신부님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 거 궁금해서 시험관아미를 시술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죠. 그죠? 예, PM을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교리서를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PM은 하면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죄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러 오셨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이 혼인의 자리에서 혼인의 주제 안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예수는 문제는 이 책에서 이제 다시 넘어올게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영성과 도덕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이 책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을 지금 보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제가 폰트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저도 노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도식화된 것 같아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로 넘기겠습니다. 소지섭 씨가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자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가야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1번 흔들어 보십시오. 남편 밥을 해놓고 나간다. 1번.
2번, 네가 먹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나는 나간다. 3번, 남편 손을 잡고 나간다.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네. 마음씨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서지석과 장동건 씨가 오더라도 나는 내 남편이 더 잘생겼다. 따라해 보십니다. 서지석보다 내 남편이 100배 더 낫다. 인기 배우보다 내 아내가 더 예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쁜지 안 이쁜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더 예쁘다, 더 낫다. 나는 죽어도 이 사람을 더 선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저기 나오는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혼을 앞둔 자매들이나 형제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이 결혼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열의 아홉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식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네요. 사랑해야 결혼하긴 하지만 사랑 안 해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죠? 있겠죠? 살다 보면 사랑이 식죠? 그런데 배신하면 죽음이죠? 사랑이 식어도 살 수는 있지만 배신하면 죽음입니다. 자, 혼인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입니까? 신의를 다하는 것입니까? 다 함께 신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의를 다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신의를 다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혼인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라 신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신의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하나 우선은 남겨놓고 넘어갑시다. 자, 좋은 삶으로 의 초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전에 요 한 장짜리 영성과 도덕의 삶이라는 종이 한 장을 먼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성과 도덕적인 삶, 시작. 자, 따라하십니다. 영성. 네, 메모에 놓으십니다. 하느님에 관한 것. 도덕성. 인간에 관한 것. 자. 우리는 영성과 도덕을 막 너무 막 섞어서 썼어요. 지금 무슨 영성, 무슨 영성, 무슨 영성, 영성 강화, 영성 특강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 많고 뭐 생태 영성 이런 식으로 사실 영성만 붙이면 사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도덕이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성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때 영성이라고 했을 때 도덕이 없이 구체적인 삶이 없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열매가 없고 하느님 없는 도덕만 따지는 것은 깊은 뿌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A번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번은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번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십시오. 방금 읽으신 부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빨리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을 잠시 제쳐두고 이렇게 요약을 해봅시다. 영성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체에 통합시키는 길이다.
다양한 의미가 하나에서 통합되는 것이 영성의 자리이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것을 스피리추얼리티, 거기서 나는 가치를 찾았다 라고 할 때 그는 영적인 갈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3번 바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그리스도교라는 데 선을 꺼놓으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그리스도교 종교 체험에 가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믿음을 전제로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사람이 예수 안에 드러났고 교회가 유지시키며 그 사람이 세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믿음이다. 이것을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의 첫째 자리에 놓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교 영성을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의미를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혼인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혼인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가가 영성입니다. 혼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영성, 혼인에 있어서 하느님의 가치를 첫째 자리에 둘 것인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인의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인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혼인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이렇게 하면 죄가 돼,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나는 과연 혼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나는 혼인 생활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놓을 것인가. 제가 한 번씩 TV를 켜는 시간에 효린의 민박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번역하면서 그것을 켜놓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효리가 결혼한 모습이 이상적으로 좋은 결혼 생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애기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남편이 저렇게 해주고 저런 생활을 하고 싶어, 좋은 차를 타고, 그런데 좋은 친구들과 둘러싸여 있지만 글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혼인 생활이 좋은 혼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가? 두 번째 거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성은 좋은 사람이 되고, 따라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요구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와 책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도덕성은 궁극적 응답의 대상이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덕과 구별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은사님이 쓴 책에 나온 건데 그냥 영어로 썼어요. We choose what we do on the basis of what we see because who we are 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선택한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한다. 나는 무엇을 본다. 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 때문에 다르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남자를 선택했다. 나는 이 여자를 선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를 나는 봤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는 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하다 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영성이란 우리의 갈망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성이란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성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예수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우선 제외시켜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 바로 영적인 갈망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가 다시 되고 싶은 어떤 그런 갈망이다라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이 영성이다. 도덕성이란 공동체의 본영을 키우려는 것이 도덕성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영성이란 비로소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갈망의 대상이 예수님일 때 그리스도교 영성이다. 그리스도교 도덕성이란 하느님이 핵심에 들어가서 응답의 대상이 될 때 그리스도교 도덕성이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더 제가 생략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렸지만 중요한 까닭은 오늘 우리의 주제 속에 좋은 혼인이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좋은 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안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예수를 만나게끔 하는 혼인이 좋은 혼인입니다. 수도 생활을 했지만 하느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신도 생활을 했지만 하느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사실은 중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룩한 혼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도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 글씨를 제가 작게 써가지고 와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1917년 이전에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법에 따르면 혼인의 목적이 저렇게 두 줄로 딱 요약이 됩니다. 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따라 읽으십시오. 혼인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 출산과 양육이며 두 번째 목적은 부부간의 상호부조와 정욕을 불 끄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 자,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가 봐요. 자, 부부간의 목적은, 혼인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냥도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이 자녀 출산. 자, 이렇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오늘 혼인의 첫 번째 목적에 충실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자녀 출산하기 위해서. 교육법대로 대답하셔야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자녀 출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결혼하셨습니까? 부부간의 상호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정욕의 불, 타오르는 정욕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법전이 위의 법전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성사는 딸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표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이 드러난 게 성사예요. 담배 꽁초 하나가 성사가 될 수가 있으나 아버지가 마지막에 피다가 놔두고 돌아가신 담배 꽁초, 그 담배 꽁초가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면 그 담배 꽁초의 성사입니다. 부부관계가 하느님을 드러나게 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사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넘어갔고요.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너무 멀어서, 그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세 때, 부부가, 부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다 통과해야지 부부 관계의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제가 그냥 써놨는데,
제가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영어로 대답하세요. No. 이렇게. Are you married? 결혼했습니까? Yes. Yes. Yes면 부부관계를 맺어도 돼요. 근데 No 하면 따라합니다. Stop sin. 한글로 하겠습니다. 멈춰라 죄다.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Stop. 자, 안 되겠다. 따라하십시오. Stop sin. 멈춰라. 죄가 된다. 자, 따릅니다. 하나, 둘. 멈춰라. 죄가 된다. 자,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안 되겠다. 멈춰라. 죄가 된다. 제가 하나, 둘 하면 멈춰라. 죄가 된다. 하겠습니다. 시작. 멈춰라. 죄가 된다. 제 앞에 부분 제가 다 할게요. 하나, 둘. 멈춰라. 죄가 된다. 당신의 부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둘. 멈춰라. 결혼한 지 3일 이상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둘. 네, 3일 지나야지 교부청에 혼인문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멈춰라. 죄가 된다.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순식입니까? 멈춰라. 죄가 된다. 주일입니까? 멈춰라. 죄가 된다. 축일입니까? 멈춰라. 죄가 된다. 수요일입니까? 멈춰라. 수요일날 미사가 많았는 거예요. 토요일입니까? 멈춰라. 죄가 된다. 주일 맞이해야 되니까.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멈춰라. 죄가 된다. 이쯤 되면 질문하셔야죠. 도대체 중세 때는 언제 했을까? 연중식이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은 절대 옆집에 가면 안 되는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저것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은 우리의 혼인에 대한 교리가 얼마나 행동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날 혼인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는 그리고 혼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우도 별로 없고요. 혼인하기 전에만 그렇게 혼인 강좌를 조금 받고요. 그런데 그때 주로 받는 내용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벌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교리상에 어긋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르시니까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시다고 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는 혼인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갖고 지금 진행이 덜 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윤리가 도덕보다 우선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 어떤 행동이 맞는 행동인지 도덕적인 규범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죠. 저렇게 커피 물 빠져나오듯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혼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혼인 생활을 할 것인가, 혼인 생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혼인의 규칙, 죄가 되느냐, 대가 되지 않느냐, 벌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교리상으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규범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좁은 길을 빠져나가듯이 힘든 길이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조금
조금 뭐랄까 이론적인 부분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생활이란 이제 조금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혼인생활이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생활이냐.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동기신부가 저에게 최신부 너는 내가 20년 동안 봤는데 시한생 때부터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 가끔씩 틀린 짓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래도 너는 착한 신부야. 좋은 신부야. 여기서 말하는 좋다 라는 이야기 속에는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의 부족한 면 나의 부족한 면 서로 알지만 너는 글쎄 같이 친구로 있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좋은 삶이야. 너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서로 닮아가고 싶어. 혼인생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올바른 길만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 부부를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의 삶이 한번 닮아보고 싶어. 저 부부처럼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좋은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의 7번째 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보시면서 이제는 한번 함께 중간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포즈케이스로 찍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삶으로의 초대. 메모할 수 있는 거는 위에다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따라하시면서 메모하십시오. 좋은 삶이란 벗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라 라고 적으신 다음에 예수가 벗이 되는 삶이다. 그냥 좋은 삶이란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예수가 친구되는 삶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 주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이란 그리스도인에게 틀리지 않은 혼인이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혼인이란 적어 보세요. 예수가 벗이 되고 저 사람도 예수의 친구되게 만드는 혼인. 여기까지만 우선 적어놓고 나중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벗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의 친구가 되게 하는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서 20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끝부분 좋은 삶은 함께 동반할 동료가 있어야 가능한 덕을 추구하는 삶이다. 오른쪽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좋은 삶이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이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 즉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친교를 나누는 삶이다. 저를 보십시오. 좋은 삶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최성욱 신부는 제 신부는 신학생을 싫어한다.
제가 7년 동안 신학교에 있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최진보는 신학생을 싫어한다. 배신하고 공부도 안 하고 뒤통수 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생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싫습니다. 고민되다가 근데 좀 처분해주세요. 그런데 최신부는 신학생을 사랑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지성으로 내가 납득이 돼서가 아니에요. 절대 납득 안 가요. 지금도. 근데 사랑해보기로 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받아들이지만 사랑해보기로 했다. 원수이신 신학생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한다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200페이지 좋은 삶이 하느님과 벗이 되는 삶을 뜻하는 한 도덕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제가 윤리 전공이라서 그런데 도덕적인 삶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영성, 아까 말했듯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서 다루어야 될 게 아니라 함께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도덕과 영성의 삶이 만나는 지점은 성품과 덕행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이 이런 표현들을 썼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외부의 조건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 습관, 믿음, 이상, 이미지가 나를 다른 성품과 습관으로 바꿔놓는다. 그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다 뒷부분을 생략하더라도 함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자아상. 자아상.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미지. 자아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상을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단순히 내가 그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고 아까 박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6번 골프채를 찍었어요. 근데 그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하느님의 이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미지. 시간만 많으면 제가 몇 가지 좋은 삶으로의 초대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들어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은 휴식 시간에 책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웃어주시면 좋겠고요. 반응이 없는 거니까 책은 안 사실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체크해보자. 예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다. 예수는 성장 과정이 필요했다. 예수는 우리 아들내미처럼 사춘기 때 성적인 고민을 했을 것이다.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손들기. 자, 지금 노트에다 적으세요. 순간적으로 손들면 옆 사람 보면서 뭐 카피하기 때문에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은 사춘기 때 고민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T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춘기에도 F 거짓이다 라고 써놓으세요. 자 고민했다 라고 써놓으신 분 손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고민 안 했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각기 다른 대답을 해요.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상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세상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하느님이 심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상도 바뀌고 그 상에 대한 영향 때문에 세상에 생활하는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면서 그리고 행동도 바뀌게 된다. 그 패러그래프 한 세 줄만 더 내려가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다. 따라서 특별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동으로 선택한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결정은 이미 우리 내면에 마련되어 있다. 중요한 결정은 주의하십시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내려진다. 본서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대신에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원하는 성품과 독행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까닭이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영화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person 이라는 영어 대사가 나오는데 당신이 나로 하여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 당신을 만났더니 내가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프로포즈 하는데 이유를 말해보라. 당신을 만났더니 약을 먹기가 싫었는데 약만 먹으면 내가 병이 났는데 약도 먹기 싫고 대충 살고 싶었는데 당신을 만났더니 약을 먹기 시작했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와, 정말 멋있는 프로포즈 멘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better person,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생겼어. 당신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가에 대한 내 이미지를 바꿔놔야 되겠다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우선은 집에 가서 이거는 나눠드렸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존재는 좋은 삶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함께 공감할 동료이고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와 더불어 좋은 삶을 찾는데 헌신할 동료다. 여기서 중요한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고요. 감수성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논리나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다 라고 좀 적어보세요. 논리나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감수성.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감수성, 그것을 함께 공감해줄 동료가 필요하다. 맞고 틀리고를 정답을 가르쳐줄 동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공감해줄 동료가 필요하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이 소재를 가지고 혼인에 대한 이야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감수성이구나. 혼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도 무엇이 맞고 틀리고 죄가 되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인 생활을 통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작업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구나. 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남편이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잘못한 게 맞아요. 뭐 남편 안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거꾸로 부인이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왔는데 남편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인이 잘못된 게 맞아요. 자, 남편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너 잘못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 따져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은 남편 편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그 나쁜 부장 이렇게 같이 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편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우리의 성장의 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다. 좋은 삶에는 친구가 필요하다. 근데 이 친구라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틀린지 다 알지만 나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혼인 생활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혼인은 바로 그런 친구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도 논리적일까요? 제가 만난 하느님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법원 앞에서 있는 천체가 되고 있는 똑같이 좌우 정확하게 재야 된다는 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제가 만난 하느님은 더 아픈 사람에게 더 다가가시고 덜 아픈 사람에게는 다음에 다가실 수도 있는 그런 하느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일 많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언어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일 늦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언어는 무엇일까? 제일 많이 들어주시는 언어는 그때 자리가 미국이었으니까 이제 백인 여성들이 앉아 계셨는데요. 제일 빨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은 스페니쉬, 남미 사람들,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빨리 기도를 기울이시는데 미국 사람들, 부자면서 돈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영어로 기도를 하면 저건 조금 이따가 들어줘도 돼 하면서 천천히 들어줬다는 이야기. 반응이 없으시면 자녀들에게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지 마십시오. 기도도 제일 늦게 들어주시는 게 영어입니다. 한 잔 넘기시겠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시절 연세 지긋한 의사 선생님의 도덕적 지성을 직접 목격하던 때를 떠올려본다. 자, 여기에는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보고 그냥 따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폴스의 이야기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고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을 그저 따라해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주제는 혼인이니까. 올바른 혼인 말고요. 좋은 혼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왔어요. 혼인 강자 그리고 혼인의 맞고 틀리고 죄가지고 아닌 것 그에 대해서 책을 보고 우리는 배우려고 생각을 했어요. 책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상의 그 비오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을 책에서 찾는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의 올바른 혼인을 우리는 책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 좋은 혼인은 좋은 혼인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는 배운다. 그 사람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아, 좀 더 나은 혼인 생활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좋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배운다. 자, 조금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시간이 다 돼서 조금 그래도 지금은 너무 안 나가서 조금만 다가보고 시작할게요. 예,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은 그냥 좀 가시고요. 최성욱 신부는 박사학위를 빨리 받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일까요? 맞다고 해주세요. 머리가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저보다 2년 앞에 되게 잘하는 그러나 제가 따라할 만한 선배 신분이 있었어요. 5년, 6년 앞섰으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을 텐데 딱 2년 앞에 너무도 잘 따라할 수 있는 저 사람처럼만 하면 돼요. 저 사람처럼 하면 여기까지 가게 돼요. 가고 나니까 또 따라오면 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흉내내면 어느새 내가 변해있더라고요. 하나하나하나 저 형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도 불안한 것 같아. 그렇지만 저 사람을 닮아보고 싶어. 그것이 좋은 삶의 조건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좋은 삶이란 닮아볼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삶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란 예수가 친구인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닮고 싶은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두 장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친구가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일련의 덕행으로 삶을 가득 찬다. 이 책은 그중 몇 가지 덕목을 살펴봤다. 첫 번째, 주제 1이라고 왼쪽에다가 적어놓으시고요. 네. 하느님의 모상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까 우리가 너무 글씨가 자라서 넘어갔던 거룩이라고 쓰시고 사회성이라고 쓰세요. 자, 맨 밑에 줄에 이미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창조된 특징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고 사회적인 존재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해드릴 수 없으니까 안 웃으실 거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또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1장을 찾아볼 것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장을. 1장에는 인간의 특징을 하느님 모상으로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특징 두 가지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거룩하다. 하나는 사회적이다. 하느님을 닮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발견해야 된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됐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근데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특징에서 각각의 덕목이 나와요. 저 사람이 하느님을 닮아서 거룩해. 저를 보십시오. 하느님 닮아서 거룩해. 그러므로 존중해줘요. 존중해주는 이유는 거룩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야. 거기서 나눔이 나오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겸손과 감사라는 덕목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존감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삶을 살려면 모르는 사람과도 나눔을 할 수 있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좋은 삶을 살려면 내가 아는 사람과 특별한 사람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왼쪽에 자존감 옆에다가 2장을 볼 것. 2장. 책을 사야보지. 자, 사회정의 3장을 볼 것. 오른쪽 연대성 3장을 볼 것. 신의와 신뢰 4장을 볼 것. 자, 1장은 하느님 모상성 안에 거룩과 사회성에 대한 설명 쫙 해놨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존엄해야 되는 이유, 거룩해야 되는 이유,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좋은 삶이란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2장, 3장, 4장은 세 가지 관계성을 설명해야 되죠.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 보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운 단어 썼죠? 나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 아는 사람과의 관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아는 사람,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합니다. 부산서는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구분을 가셔야 되는데, 자, 따라해봅니다.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아시겠죠? 뭐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 자기가, 자기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 자존감은 좋은 삶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신의와 신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말고 더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결혼은 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옆집 아줌마도 좋고 앞집 아줌마도 좋고 옆집 아저씨도 좋고 뒷집 아저씨도 좋고, 그럼 옆집 가서 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는가?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당도 좋고 저 본당도 좋고 저쪽 성당도 좋고 이쪽 성당도 좋고 특강도 저쪽 가서 듣고 이쪽 가서 듣고, 그거보다 우리 본당이 없는 게 사실 문제가 큽니다. 우리 신부님이 없는 게 큽니다. 저는 그래서 합동성 고해성사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한테 가서 듣는 거는 죄에 대한 개별적으로 고해만 받는 것을 원하지, 내 목소리를 알고 나와 관계를 알고 내가 불편함이 있는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고해성사는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나의 소속감을 흐트러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남편이 장동건보다 못생겼어도 더 잘생겼다, 나의 아내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의를, 배타적인 신의를 지키는 관계,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줄 알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자존감, 사회정의, 연대성, 신뢰, 신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신의,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혼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신의. 자,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한 장 넘기세요. 희망과 용서와 환대는 좋은 삶에 있어서 이 책이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느님 나라 양과 용서를 나눌 때 하나만 본다고 했어요. 가장 보잘 것 없는 이 얘기를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환대. 아브라함도 환대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환대를 베풀었을 때 예수를 만나보게 되었다. 우리는 환대를 실천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의 밑그림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여 좋은 사람이 되려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 동반해줄 친구가 없다면 도덕적 유아기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영적으로도 공허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영성적으로 풍성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친구가 있어야 할까? 줄여보십시오.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이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태도를 정리해보자 하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극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극하는 와이프가 있어야 된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받아적으시니까요. 자극하는 남편이 있어야 된다. 거짓자에 속아서,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거짓자에 속아서 가식적으로 살지 않도록 자극하는 부인이 있어야 한다. 자극하는 남편이 있어야 한다. 자기 진실을 숨긴 채 너무 잘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기 속이 있는 것을 끌어내 줄 수 있는 부부, 배우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적용시키면 지금 적용을 시켜드릴게요. 아까 이미 했습니다. 자극해줄 배우자. 우리는 싫어요. 나의 잘못된 거 끄집어내는 배우자는 싫잖아요. 근데 자극하는 친구가 있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대요. 왜? 그래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자, 자금만 해줄 게 아니라 세 번째 패러그램. 격려해줄 친구도 필요하다. 최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필요하다.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램프. 웃게 해줄 친구도 필요하다. 첫 번째, 자극할 친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격려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웃게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면서도 웃을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을, 나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했는데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친구. 보통은 나의 어리석음을 말하면 삐지거나 화가 나는데, 그래서 같이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빨리 자신에 대해 편해지는가를 느끼게 된다. 이들의 웃는 관점은 전념성이 있어서 우리도 함께 웃게 만든다. 자유와 편안함, 치유의 시간인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 내면에서 진솔한 자신을 만나도록 안내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관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 그러나 하느님의 것이 되고 서로 위해를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모든 일을 초대하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아이콘택이 준비해서 저를 자꾸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여기다가 메모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이런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런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배우자가 필요하다. 혼인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7-8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은사님이 혼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앞부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혼인은 바베큐 파티의 저 불꽃 같다. 처음에 젊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불꽃 튀기는 사랑을 했을 때가 정말 혼인의 절정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 기름을 붓고 착불에다가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를 때보다는 늙음하기에 불은 다 식어버렸지만 은은한 불에서 고기가 더 맛있게 구워지듯이 노년의 부부 안에서 서로가 손을 꼭 잡고 누워있는 저 모습이 우리가 어떤 혼인 생활이 좋은 혼인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사실 미량 영화에서 나오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는 헌신적인 저 배우의 헌신이라기보다도 저는 저 시골 집 뒷간에 지저분한 저 모습이 우리의 혼인이다. 화창한 하늘처럼 저 영화는 시작되었지만 사실 우리 인생사는 모든 고뇌와 힘든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있다. 맞고 틀리고 이게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연주기법에 따라서 내가 매일실에 손을 넣어서 그 질감이 몇 센치가 되는지를 하루하루마다 체크하면서 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종 기도를 쓸 때야 지키지 않는데 자연주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법상 틀리지 않고 생명 윤리상 맞는 거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몇 명이 나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라고 내 자녀에게 권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맞긴 맞는데
그냥 덮어놓고 살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교리서 봐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부터 해보자. 우리는 혼인생활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찾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가? 그 질문이 먼저인가? 아니면 당신은 자연주기법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몇 번 정확하게 기입했습니까?를 묻겠습니까? 피임을 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소중한 질문은 내 삶이 고달팠고 내 남편 만나서 힘들었고 고생 진짜 많이 했지만 그런데 주위 사람들 보기에 나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지켰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같더라. 저 사람들 믿는 모습 보니까 저렇게 싸우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 또 예수님은 계신 것 같더라. 예수님이 드러났더라. 그 부부의 모습이 사실은 더 우리가 닮고 싶은 부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슬라이드만 더 보시겠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어준 남편이 제일 소중한 남편입니다. 기도하게끔 만든 남편이 아내가 가장 소중한 남편입니다. 어떤 분은 혼인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하느님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가장 혼인의 목적이다. 그런데 그 거룩이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자리가 사실 십자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틀리지 않은 혼인, 죄가 되지 않는 혼인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 근데 그냥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 예수가 드러나는 부부, 그리스도를 만나는 부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부부. 거기는 십자가가 무관할 수 없는 이유는 스승이 십자가를 졌으면 제자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근데 야고보서 이야기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려 했으니 이런 구호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구호를 한 번만 하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신, 배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기도를 했고 예수를 만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